Times. 네, 쉑터라고 하면 되게 모던함을 뜻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엔 좀 클래식 시리즈입니다. 네, 오늘 인우 형이 선을 보러 가는 네,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아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이상이 약간 저기 그거 같아요. 그 저기 실장님. 네, 평소와 좀 다른 그런 느낌을 좀 네. 불편한 막 단추 입고 이런 옷을 입었더니 은총이가 네. 갑자기 선 보러 가냐고. 네. 아닙니다. 그 아까 그 핸드폰 들고 딱 이렇게 인상 쓰고 있는데 그 실장님이 그 네. 이제 그 월말 그 결산 보면서 왜 이렇게 됐지? 약간 이런 표정을 하고 있는데 드라마에 나오는 실장님 이미지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최피님이 주말 드라마 아니냐? 일일 드라마? 아 일일 드라마 아니냐? 네, 약간 이러면서 네. 장르를 바꿔버리셨던. 네. 네, 사실 오늘 뭐 제가 뭐가 있어서 이렇게 입은 건 아니고요. 제가 그 또 다른 채널 하나 출연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. 부동산 채널. 네. 그 부동산 채널은 이제 그 여자 출연자분이 워낙에 이제 그 미모가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제작진들이 저를 되게 어떻게 선지 간에 막 헤어 메이크업도 막 시키고 막 이렇게 하고 옆에다가 붙여놨을 때 제가 너무 미패가 되지 않게끔 밀리지 않게 이렇게 노력을 되게 하는데 저번 촬영 때 제가 이걸 입고 갔다 와서 이걸 그냥 방에서 그대로 뒀는데 원래 그걸 그대로 입고 나온 거야. 아, 그 허물을 벗었다. 그냥 다시 입은 거야. 그래서 요즘에 그 부동산도 하시고 네. 어쩌면 얼마 전에 1만 네. 돌파하셨죠. 이제 12,000 됐습니다. 네. 네. 그리고 지금 또 요식업까지 또 요식업이라는 네. 뭐 하고 있는 건 아니고 네. 네. 요식업 하시는 건 아닌데 어쨌든 역시나 바다 채널을 또 하나 네, 또 팠고요. 네. 네, 바다의 왕이 되시려고 그 테라스 하우스라고 있어요. 테라스 식당. 아, 식당. 네. 테라스 식당. 여러분 테라스 식당 여기 네. 최피디님이 링크를 걸어 주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가서 한 번씩 봐 주시고요. 네. 진짜 그 보면은 그 약간 힐링이 됩니다. 네, 여러분들 그 보시면서 네. 인우 형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왜 내가 형 PPL 해주고 있는 거야? 선을 시작해서 선 본다고 시작해갖고 갑자기 채널 PPL로 네. 끝났습니다. 자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볼 모델은 쉑터 재팬 AR06 모델입니다. 지금까지 했었던 다른 기존의 이제 쉑터들에 비해서 조금 독특한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죠. 대부분 사실 저희가 다 스트랜뉴들 위주로 했었잖아요. 네, 네. 근데 이제 이런 느낌의 뭐 제규어 재즈마스터 이런 계열의 쉑터는 별로 우리가 많이 안 했었는데 그렇죠. 왜냐하면 보통 저희가 타이거 드래곤 캐슬만 했었다가 네 그렇습니다. 범용성 예. 네 범용성 하다가 네. 185만원인데 가격이 요게 지금 보면은 우리가 예전에 그 제일 처음 재팬 들어왔을 때 SD 했었던 그 가격대가 100만원대 중반 150에서 한 160 사이 그거보다 살짝 높은 가격대라고 보면 되겠네요. 자 지금 가지고 나온 색상은 빈티지 화이트 색상인데요. 네. 빈티지 화이트 색상에 지금 메이플 지판 포페로. 그리고 네 포페로 지판 이렇게 네. 두 가지 나뉘어 있고요. 그리고 이게 색상이 또 다른 색상이 뭐가 나오냐면은 3톤 선버스트랑 네. 캔디 애플 레드 블랙이랑 그 시스루 블랙까지 나오는데 애쉬 바디가 있어요. 애쉬 바디는 시스루 블랙으로만 제작이 되고 나머지 바디들은 전부 다 엘더로 나옵니다. 아, 네, 그렇게 해서 색상별로 바디 스펙 차이가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요. 그럼 바로 스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전장은 104cm, 무게는 4.12kg, 두께는 44 플러스 1mm고요. 12프레트 뒷둘레는 73mm. 네, 바디에 엘더 4개는 메이플이 사용되어 있고요. 지판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종류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죄송해요. 잘했네요. 잘하셨습니다. 자, 스케일 길이 648mm, 프렛은 24프렛까지 있고요. 쉑터 몬스터톤 J와 슈퍼락 J 해갖고 슈몬슈 아니고 몬슈. 몬슈. 네, 그렇죠. 앞에 슈 빠지고 몬슈. 네, 몬슈. 네, 볼륨 톤 3 슬라이드 스위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프론트와 리어 픽업을 각각 탭을 하실 수가 있어요. 네. 그래서 이게 지금 넥 같은 경우에는 싱글인데 이게 스플릿 개념이 아니고 코일 탭 개념은 그 코일을 전체를 다 쓰는 게 아니고 가운데 요만큼만 쓰는 거기 때문에 네. 싱글이어도 적용이 가능합니다. 네. 코일 탭이 되고 그 옆에 이제 다이렉트 스위치가 있는데 그 다이렉트 스위치를 이제 활성화를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브릿지 픽업이 다이렉트가 되는 거죠. 되는 거죠. 브릿지 픽업이 다이렉트가 되는데 근데 그 코일 스플릿은 요건 먹어요. 네, 코일 탭은 반영이 됩니다. 네, 그다음에 3-way 픽업 셀렉터가 있고요. 브릿지는 TOM 브릿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시청자들께서
이 싱글에 먹는 거는 이 픽업에 힘이 좀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힘이 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뭐 대단한 그건 아니고요. 네, 그냥 코일이 전체적으로 다 감겨 있잖아요. 그걸 100%를 다 쓰냐 아니면 한 60-70%를 쓰느냐 그 정도 느낌이라고 네. 보시면 돼요. 네, 픽업 들어볼게요. 픽업은 저희가 방금 전에 이제 체크를 해봤는데 이 3 슬라이드가 그 기본으로 위로 놓는 게 기본 톤이죠. 예, 예, 그리고 예. 밑으로 내리는 게 이제 스플릿이 됩니다. 네, 바로 은총 씨 팬더부터 예.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픽업 테스트는 요 3톤 선버스트. 네, 이걸로 네. 해볼게요. 예. 네, 들어보겠습니다. 이거죠? 네. 이걸 바로 네 스프릿. 이게 정확하게 스플릿이 아니고 코일 탭이죠. 네네. 코일 탭이죠. 그래요. 2단 가볼게요. 네. 올려서. 스플 이거는 코일 탭이 안 된 거죠, 둘 다. 예. 네. 이번에 둘 다 내려봤습니다. 둘 다 내렸습니다. 둘 다. 오. 둘 다 코일 탭. 쌍 탭이고요, 쌍 탭. 네, 그러면은 얘를 올려볼게요. 네. 그러면은 브릿지만 뒤 탭. 뒤 탭. 아, 뒤 탭 좋아요. 네. 하프 톤 같습니다, 느낌이. 바꿔볼게요. 앞탭. 앞탭. 네. 좋아요. 오, 좋습니다. 네, 지금 그러니까 안탭, 쌍탭, 뒤탭, 앞탭 이렇게 들어봤어요. 그렇습니다. 제가 이게 톤 가능성이 좋습니다. 네, 앞이 거. 네. 안탭. 이게 그러니까 그 공갈빵 소리가 안 나죠 지금. 그냥. 네. 말랑말랑 좋다. 좋네요. 네. 아, 야 마샬로 복수. 그러니까 네 개 싱글인데도 사실 탭을 하기 전에는 상당히 두터운 네. 사운드가 네. 나요. 네. 마샬로 마샬 들어보도록 복수? 하겠습니다. 네. 아무것도 탭 안 낸 거. 안 탭. 안 탭. 뒤 탭. 뒤 탭. 아, 아, 쌍 탭. 쌍 탭. 쌍 탭. 산망스러운. 그죠? 이게 뒤 탭. 그게 뒤 탭. 뒤 탭으로. 앞 탭. 앞 탭. 그렇습니다. 자, 프론트. 3단. 탭. 와. 아, 굿. 좋습니다. 네, 좋네요. 자,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 기본적으로는 스트렛에 우리가 그 팝적인 하프톤들도 의외로 다 여기서 다 뽑아낼 있어요. 수가 있다라는 예. 게 되게 신기합니다. 픽업의 활용도는 상당히 높게 느껴지고요. 메이킹 톤. 네. 팬더고요. 네. 매력적이야. 보통 이런 기타들이 보면 너무 막가가지고 컨트롤하기도 좀 어렵고 이런 경우도 맞아, 많아요. 그렇죠. 근데 되게 정갈하게 네. 잘 돼 있습니다. 오, 이런 톤이. 아니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재즈 마스터 같은 데서 안 나오는 게 아니야. 그러네. 그거랑 달라. 감성이 소리야. 아예 달라.
그게 나냐고. 네. 안 난다고. 은총 씨 이거 혹시 받았어요? 아니요. 이 모델 안 받았죠. 네. 이거 하나 갖고 있으면 공인 때 엄청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? 달라해. 갖고 싶다. 너무, 너무 좋은데 이거. 되게 매력적이야. 이거야말로 그 정말 그 스트랩 하나 가지고 있으면 정말 빈칸 메우기로 정말 좋은 그러니까. 네. 확 붙이네. 이런 거가 진짜 왜 저희가 예를 들어서 형님이 약간 그 템포 있는 곡을 썼어. 근데 그런 데서 이 감성으로 하면 너무 좋지. 그죠? 그러니까 그죠? 우리가 아는 어떤 기본적인 그 레코딩 기타, 레코딩 전용 기타, 세션 기타라고 하는 그런 거에다가 약간 독특한 그죠? 그 제3세계 감성을 살짝 섞은 거잖아요. 사실 이런 게. 그죠. 근데 너무 이상하거나 특이하기만 한 게 아니고 기본 톤 자체가 우리한테 되게 익숙한 네. 사운드라서 그렇죠. 그게 좋은 거 같아요. 이쁘게 잘 난다. 아이 좋아. 아, 좋아. 이게 기본빵은 다 하네요. 아 재주가 많아 애가. 네, 기본빵을 다 합니다. 마샬 게인? 네. 이거 메이플렉 예. 선생님 한번 쳐보시겠어요? 진짜 기본은 다 한다는 말이 예. 확 와닿네요. 자, 마샬로 해서. 자, 메이플렉. 이게 또 재즈 맛도 맛이 나요. 좋습니다. 메이플이도 안 것 같은데. 선생님 스타일에 예. 메이플링이 잘 맞으시는 것 같네요. 제가 오늘 얘 처음 와서 느끼는 게 제가 그 대표님한테 한번 여쭤봤어요. 그 여기 있는 라인업이 어떻게 생산되냐.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이거 직접 쳐보시면 아시지만 만듦새도 워낙 좋고 근데 이제 가격은 뭐 사실 이게 싼 가격은 아니지만 뭐 그쵸? 그래도 되게 좋은데 왕 비싼 가격은 아니죠. 근데 이제 여쭤봤더니 그 빌더분이 딱 네 분 있대요. 아. 네 분이서 밤새 만든대요. 그러니까 아, 그렇구나. 네 분에서 잠도 못 자고 만든대요. 아. 근데 이제 그 말은 즉슨 이제 그 소수의 자원으로 만드는 거니까 이게 어쨌든 양산형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그 핸드메이드적인 느낌이 또 좀 있어요. 담겨져 아, 있는. 그래서 이게 아 얘네들이 퀄리티가 만듦새가 되게 좋구나. 그때 이제 알게 됐던 그게 있는데 얘도 그렇구나. 마찬가지로 참. 지금 플레이 하기에도 지금 잡아보시면 진짜 좋거든요. 여튼 뭐 그렇습니다. 뭐 쉑터의 만듦새야 뭐 예전부터 저희가 늘 가격 대비 정말 잘 나왔던 부분이라고 했었는데 뭐 여전히 AR06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네. 자 바로 은총씨 시연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. 뿅!
잘 듣고 왔습니다. 정말 스트레스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그대로 나오면서 거기에 약간 독특한 이런 재즈 마스터 류의 감성까지. 물론 이게 의도 자체가 뭐 재즈 마스터나 뭐 재규어나 이런 느낌을 고스란히 재현하려고 했던 의도는 아닌 것 같기는 한데. 그건 아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스트레스 아닌 약간 다른 감성이 있다라는 게. 왜냐면 일단 공갈빵 소리가 안 나잖아. 그렇죠. 대안적인 그런 느낌을 약간 주는 정도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멋진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. 뭔가 반가우면서 다 아는 것 같은데 약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소리. 네,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. 아까 은총 씨가 한 얘기서부터 인우 씨가 한 얘기까지 다 섞어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. 아, 섹터 빈틈 마스터. 아, 빈틈 마스터. 알겠습니다. 21년 새로운 구매각. 이렇게 아, 구매각. 2021년. 네, 21년 새로운 왜냐하면 구매각. 작년 저작년에 재팬 스트랩 많이 사셨으니까. 네네. 이번엔 이렇게 좀 변형에 요거 하시면 좋지 그렇습니다. 않을까? 구매각. 네. 네, 저는 이제 이게 뭐 워낙에 여러 가지 기본기들을 충실히 가지고 있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재즈 마스터다에서 제주 마스터 이렇게 제주 마스터. 제주가 많다. 역시 배운 사람이 달라. 또 그 얘기할 줄 알았어. 진짜. 네, 스쿼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두둥. 네, 선생님은 사운드 27, 그리고 가성비 15, 편의성 15, 디자인 16, 총점 73점. 70점 넘었네요. 네. 자, 그리고 은총 씨 역시 확실히 직접 치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점수가 또 화끈하게 나온 부분이 좀 있습니다. 사운드 28, 가성비 17, 편의성 16, 디자인 16 해서 77점이 나왔습니다. 네. 네, 저는 사운드 29, 제가 사운드 제일 높게 나왔네요. 네.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 뭔가 아 이거를 바라든 프로듀서가 네. 이며 누가 이걸 갖고 와서 친다고 하면 되게 반가울 것 같아서 그런 느낌을 좀 더 드려봤습니다. 29, 가성비 16, 편의성 16, 디자인 15 해서 총점은 76점, 평균 점수는 두둥. 75.33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되게 좋은 말씀하신 게 메인 기타 딱 챙겨갔는데 거기 옆에 이거 딱 하나 걸어져 있고 신뢰도가 확 높아지지 않을까요? 혹시 요런 어떠세요? 요런 사운드도, 오 너무 좋은데요? 너무 그걸로 가시죠. 리듬은 네. 막 이렇게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. 골라 쓰는 재미가 생기는 충분히. 거죠? 그렇습니다. 골스 골스제? 골스제? 아예 얘를 별걸 다 줄 골라 쓰는 재미로 할까? 아, 골라 쓰는 재미. 네, 섹터 재팬 AR06 골라 쓰는 재미가 있는 기타, 네. 재주가 많은 기타, 빈틈을 채워주는 기타. 네, 오늘 같이 잘 보셨고요. 총점 75.33으로 아주 준수한 고득점을 받았습니다. 자,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섹터의 또 원형을 찾아가게 됩니다. 섹터의 PT 반 누이스 댄 나이즈 시리즈인데요. 이게 뭐냐면은 1976년도에 섹터 기타 리서치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네네네. 그때 기타들을 이제 리슈한 거라고 생각을 그래요? 하시면 됩니다. 그때 거에 뭐 정식 리슈 제품이라기보다 그거를 이제 오마주에서 만든 기타들이에요. 네, 다음 시간에 댄 나이즈 시리즈 처음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마무리해 주시죠. 네,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입니다. 기어타임스.